여러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11 개발 밀도 가려구역. 거기인데 오타가 있죠. 거기 그 편집하면서 실수하신 것 같은데 그때 각자를 지워버렸어요. 개각이 아니라 개발 각자.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렇게. 그리고 311페이지는 기반에 있을 부담이 있죠. 이 두 가지 구역은 묶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 이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에 있을 부담구역은 뭐 저게 개발행위 건축물로 건축행위가 있기 때문에 말미암아 기반설과 연계시켜서 운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저게 개발행 건축물 건축이 있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었던 기존에 그 지역이 시내다 그러면 기존의 기반설이 도로 뭐 상하 수도 학교 같은 거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부족을 예상될 수 있죠. 그런데 시내는 이미 계획적으로 나오면서 설치가 딱 판을 짜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하고 곤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딱 개발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사후적으로 규제하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기반설인 도로, 수도, 하수설, 학교가 부족함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정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죠. 그래 이것은 주로 이미 개발이 끝난 그래서 기반설이 설치되는 시내에 따라 지정합니다. 지정하죠. 그래서 개발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해서 나가겠다는 구역이죠. 관리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이죠. 밀자가 빽빽한 밀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시내에 따라 정합니다. 그러면 누가 정하느냐? 지정권자는 오직 관할 특강 특특시장수만. 그 다음에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장 아니에요. 지정을 할 때 용도적은 어디다 정하느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개발 끝난 지역이 많거든. 그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 절차가 중요한데 바로 이 주민의 의견 청취는 절대 없다. 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이 구역을 지정했게 되면 그 효과로서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이 세게 강화하지 적용되어서 바로 건물이 적어진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용적률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50분과 강화가 적용되어서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그 땅에 따라 원래 50층짜리 빌딩을 세웠으면 대지했다 하더라도 이 구역을 지정고시가 있고 난 후에 건축물을 건축하면 25층이야밖에 못 지죠. 그렇게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지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죠. 이런 구역이 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 구역을 특광 특특시장수인 선출직이 지정할 때 주민 의견 들으라 하면 주민들이 날쳐버리니까 벌써 주민 의견 청취를 아예 두고 있지 않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근무하고 있는 청에 지방도시내가 있죠. 그래서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는 시민만 딱 걸쳐서 지정시험 끝난다. 이거 하나 받으시오. 시민은 꼭 거쳐야 된다. 지방이다. 중앙이 아니죠. 그리고 지정 기준적은 다섯 가지 있죠. 도로 서비스 현지 낮아서 차량이 지체되는 지역들.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 학교의 학생 수가 바로 향후 2년에 그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 수도에 대한 수유량이 그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 하수 발생량이 기존의 그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 향후 2년에. 이럴 때 지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학교의 학생 수가 학교 수능률 20% 이상 초과 예상되죠. 이런 데다 지정 것이 개발 밀도하게다 좀 받으시고 개발 밀도를 지정고시하면 그 효과로서 용적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 강화가 적용된다. 지정이 된 후에 그 지역을 관리하게 되는 특광 특특시장수는 바로 기반수로 변할 주기로 검토해가지고 그 안에 적용된 건폐율을 때로 완화 강화 조치한다든가 필요 없으면 해제한다 이런 것들을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 바로 이 기반설 부담구역. 이 기반설 부담구역 시애각지대도 정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개발 밀도가 이렇게 시내에 지정됐다면 여기에 따른 절대 중복에서 또 중첩에서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에 지정이 됐다면 개발 밀도 예후지역에 따라 지정한다. 예자가 밖에 자죠. 그래서
이두 가지 구역은 같은 장소에 절대 중복, 중첩해서 정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중첩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가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하죠. 이것은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정하고 여기는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하죠.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설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필요하겠죠. 또 필요하더라도 왜 필요하냐? 그 개발 행위가 있게 되어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인구가 유입되어서 빨리 기반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에 따라 기반설 부담을 정하는데요.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기반설로는 도로, 그 다음에 공원, 녹지, 땅속의 수도, 땅속의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그 다음에 대학교는 절대 설치를 필요한 기반설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세 번 나왔으니까 알아주시고 대학을 위한 초, 중, 고, 학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설치가 필요한 지에 따라 정한 것이 기반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대학은 안 들어간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구역을 특광 특특 시장수가 지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네들은 자기 관할 구역에 개발 행위가 집중되므로 말미암아 빨리 기반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그때는 이 기반설 부담을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갑니다. 그런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첫째, 그 지역의 법령 개정이 법령의 제정에 있어서 행위장이 완화 해제된 지역. 그러므로써 개발 행위가 집중돼서 개발 행위가 막 있게 되면 엄청난 사람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때 미리 기반설을 계획적으로 설치 제공하고자 이걸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기반설 부담고요. 그다음에 용도적 등이 변경되어 해제되어 행위장이 완화된 지역. 그다음에 그 지역의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년도 대비 전년도로 와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래서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 또 인구 증가율이 그 시 또 군 쪽에 전체 인구 증가율 대비 전년도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빨리 기반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두 번 나온 바 있으니까 알아주시고 이 구역을 특광 특특시장수가 지정을 하게 되었다면 늦어도 1년에 이 안에 들어갈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야 돼요.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 안에 들어갈 기반수로 그 용량, 비용, 설치 비용, 순위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기반 설치를 수립해요. 만약 이 기반수 설치 계획을 1년에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지를 간주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반수 설치가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도시 분과에 있다 반영을 해야 되죠. 자, 이 구역을 한번 지정할 때는 최소한도 10만 형태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10만.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이 됐던 개발 밀도 가리게 됐던 지정할 때는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개발 밀도이다. 여기까지가 개발 기반설 부담구역이다라고 이렇게 도로면 도로, 하천면 하천, 특색 있는 지형점을 이용해서 그 구역을 정확하게 경계선 그어서 지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자, 아까 이 기반설 부담구역을 특, 광, 특, 특, 시장수와 지정을 하게 되는 지정권자라 했는데 지정할 때는 개발 밀도 관리과와 달리 이것은 주민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는 것. 주민 의견 듣고 지방도시내 심의 꼭 걸쳐서 지정 고시를 하고 고시가 있고 난 후에 1년에 이 기반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 이제 기반설 설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특광, 특특 시장수가 이 계획에 맞게 지자체 예산을 끌어다가 여기다 기반설 넣어주는 거죠. 여기에서만 쓰게 될 기반설 설치비용을 특별히 예산 짤 때 집어내야 됩니다. 이걸 특별히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특광 특특 시장수라는 자들은 자기의 관할계획 자기가 지정했던 이 기반설 부담기기 이렇게 모시가 있는데 여기에다 정해놨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그 기반수 설치에 사용할 예산을 별도로 딱딱 짜놔야 돼요. 그걸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자체 예산 가지고 쫙 깔아놓으면 이게 여러분이 논밭을 이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도로비로 편입되면 보상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다 건물 이렇게 신축하고 증축하게 되면 땅값, 집값 또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다 신축과 증축을 하게 되어 바로 연면적, 기존 면적 합해서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과 증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좀 내놔라 해서 우리 민간에게도 부담케 해요. 그래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이라고 했죠. 이때 민간에게 부담케 할 수 있는 비율은 20%가 그것이 됩니다. 다만 이 특강 특특시장수는 25%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 우리 민간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뭐 할 때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다고요? 신축, 증축할 때. 몇 조금 설치할 때? 200. 이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낼 때 내는 방법은 현금도 받아주고요. 카드도 받아주고요. 이것도 저것도 없다. 현금도 카드 없다면 이렇게 특강 특특시장수의 부가권자하고 협의해가지고 나 이 땅값 보상금 찾아가라고 했는데 나 땅 보상금 안 갚고 이걸 그냥 내놔도 됩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라고 토지로서 납부를 허용받을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이걸 물납이라 하는데요. 물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이 311페이지 쫙 있었고요. 312페이지 쫙 있었던 것이죠. 312페이지 1번까지 말씀드렸고요. 2번을 볼까요?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식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자가 누구냐? 납부 의무자는 여기서 신축 허가를 증축허가를 내가 받아왔다. 그러면 내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 업자한테 돈 주고 맡기죠. 이때 그 공사를 도급한 자, 위탁한 자가 있다면 내가 내는 거지 공사를 맡았던 업자가 내는 거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지만 내가 가지고 있고요. 나는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토지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걸 빌려가지고 신축, 증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토지 소자로서 여러분한테 임대, 여러분을 임차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임차인으로서 거기다가 그 건축인 신축과 증축 행위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야 되지. 나는 토지 소자로서 내지 없다. 그래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 행위자가 서로 다면 건축 행위자가 내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것 아니다. 이거 아시고. 내가 여기서 5층짜리 건축물 건축했던 허가를 받아왔는데 1층 공사하다 보니까 돈이 바닥나서 건축장이 바닥나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타나가지고 그 대지하고 허가받던 서류를 나한테 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하고 여러분이 그 지위를 승계받아가지고요. 여러분이 자정공사하고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서 여러분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 나의 지위를 승계한 여러분이 내야 되지 내가 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고 3번 아까 했고요. 4번 이 납부를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세요라고 부과는요. 우리에게 허가됐던 특강 특특시장수가 오늘 허가됐다 그러면 그날부터 2개월 내 부과세를 보냅니다. 납부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가 되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만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납부 방법 아까 했고요. 우리가 내야 된다 안 냈다 그러면 강제 증세 들어오죠. 오른쪽도 모셔서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야 할 자가 그 돈 내기 아까워서 계약서를 조작했다, 서류를 조작했다, 면탈하려고, 경감받으려고 하다가 걸렸다. 위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잡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면탈 경감하려 했던 비용이 1,000만 원, 그 2,000만 원이 있다 합시다. 면탈 경감하려 했던 비용이 2,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3배, 3배면 6,000만 원이죠. 3배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으로 응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면탈 경감하다가 경감하려고 서류 조작하다 걸렸다 위반자로서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 벌금한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 아닌 것. 이 우리 민간에게 신축 증축할 때 돈 내라 하는 것이지 국가 지자체가 할 때는 돈 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그 동그라미 5번
이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이 기반설 설치봉을 4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신축 증축할 때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밑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구조는 기반설 부담구역 수립 변경할 때도 주민 의견 듣고 지방도시는 심의를 꼭 걸쳐서 고시한다는 거. 그리고 밑에 선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로는 아까 했죠. 그 중에 무엇은 아니다. 대학은 아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 별로 특별해가 설치되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 비용에 산정 필요한 건축물별 기반설 유발계수가 있는데요. 이 유발계수가 큰 것부터 낮은 순으로 좀 봐두십시오. 가장 숫자가 큰 시 유발계수, 기반설 유발계수가 큰 것은 기반설 유락설로서 2.1, 그 다음에 관광회설이 1.9, 그 다음에 바로 제2종 근생이 1.6, 나머지는 좀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 시범도시청과 청문대상 하나 있죠. 이 시범도시청에서 알아둘 것은 시범도시청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가? 바로 국토교통부다. 이건 출제된 바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렇게 시범도시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직권으로도 지정하지만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을 요청할 때는 미리 절차상 주민 의견 듣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은 이렇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시범도시청을 요청할 때에도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1번 이렇게 시범도시를 건설해서 딱 국토교통부 시하면 그 지정된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바로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이런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주민의 의견을 꼭 드려야 한다. 주민 의견 드려야 한다.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 드려야 합니다. 봐두시고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2번 청문이 나와 있죠. 청문은 그동안 몇 번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만은 또 그래도 봐주셔야 돼요. 이 청문은 꼭 실시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청문을 꼭 실시해야 될 대상이 있죠. 약자로요. 일단 청문을 실시할 대상은 그 처분이 뭐냐. 여기요. 청문할 때 치우시보 있죠. 그러니까 치우시보야 돼요. 취소 이게 꼭 보여야 돼요. 취소. 취소가 없으면 청문 대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취소도요 세 가지만 기다 약적으로 허인시 그래 개발행위 허가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이걸 약적으로 허인시 해가지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광역 도시 승인 취소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취소 뭐 지구 단위 계획 지정 취소, 뭐 개발행 허가 제한 취소,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세 가지만 청문을 실시할 대상이다. 취소, 취소, 취소인데 허인시, 허가, 실시인가, 시행자 지정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14번 국토개법상 타인 토지 출입 등 나와있죠. 이것은 별도로 한 문제감이니까. 이것도 좀 316페이지까지 잘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 타인 토지 출입 등 등에서 함정 나오기도 한데요. 먼저 출입을 할 수 있는 주체가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사 시행자가 있습니다. 이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는 크게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있죠.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는 곧 이네들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소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 이렇게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는 주체들이 이와 같은데 이렇게 타인 토지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한다. 그럴 때 이 행정청이 시행자인 이네들하고요. 이네들은 자기들 공무원 증표가 있으니까 공무원 증표를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뭐 토지 점유자, 관리자 이네들한테 이네들 관계인데요. 관계인데 이네들한테 내가 공무원입니다라고 출입 증표를 보이면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네들은 행정청의 아닌 자는 이렇게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할 수는 있는데 출입 허가를 미리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장 군수한테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출입 허가증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관계한테 내보이면서 출입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출입할 때는 막 출입하는 게 아니라 이 자들한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죠. 그래서 7일 전에 미리 알려주고 들어야 된다. 이거 들어갈 때 낮에 들어가도 되고 야간 들어갈 수 있는데요. 특히 야간에 일몰 후 일출 전 해가 졌다 해가 뜨긴 새벽녘이다 이거요. 야간이죠. 야간에 택지 주택이 있는 땅을 택지라고 그러죠. 울타리 담장으로 쳐졌다 사람 못 들게 한 장치죠. 이런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야간에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인데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소유자가 아니다. 점유자다. 점유자의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다. 이때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되어서 1천만 원 과태료. 출입을 할 때 출입허가 받아야 할 이 행정청 아닌 자, 출입허가 안 받고 막 들어왔다 위반자 1천만 원 과태료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래 이제 들어가가지고 바로 나무 토지를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한다. 재료협찬을 일시 사용한다. 이렇게 일시 사용하려고 한다. 감나무, 배나무, 돌 같은 것이 장애물로서 걸려가지고 이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미리 이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출입할 때는 동의 필요 없죠. 이렇게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동의 받아야 된다.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동의 받아야 하는데 현장에 아무도 없다. 거소 주소 불명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동의 대신에 이 행정청인자들은 그 사실을 관할 특강 특특시장한테 통보하면 끝. 그러면 동의받은 간주.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들은 동의받을 수 없다면 특강 특특시장한테 동의 대신에 바로 그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로서 1천만 원 과태료 처한다. 받으시고. 자, 이때 나름대로 이렇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하였다. 그래서 손실을 발생했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때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사지 행위자가 하는 거 아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장을 지네들이 하는 것이다. 이때 손실보상을 해야 함에 있어서 협의가 원칙이죠. 협의를 할 때 손실을 보상을 짜고 손실을 입은 자가 와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양자 모두 재결정 토지했다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217쪽 벌칙이 나있죠. 이 벌칙은 바로 요소 요소에서 다 관련시켜서 정리를 한 바 있기에 여러분이 가볍게 보면 되겠는데 거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범칙하는 것이 두 가지 있죠. 뭐가 있냐. 바로 그 시가와 조정관에서 허가돼서 허가 안 받고 있다. 개발행 허가돼서 허가 안 받고 있다. 허가 받은 내용과 달렸다. 허가 받은 내용과 달렸다. 거짓 부정 방법을 동원해서 허가 받아 했다. 이런 자들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칙한다. 이거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범칙하는 것이 네 가지 있는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할 것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도시군가로 결정하자고 설치하면 2년 이참. 그리고
공동과 설치된 경우에 공동에 수용될 수는 공동에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수용하지 않았다. 걸렸다. 2년 2차. 그 다음에 지구단위 개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에 맞게 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용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에 반하게 그 행했다. 2년 2차. 용도지역, 용도주관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로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많은 이하의 벌금 처한다. 2년 2천. 이렇게 네 가지하고 3년 3천짜리를 비교해서 알아주시고 아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지 않는 자들 경감 면탈하기 위해서 장난치다가 위반했다 걸렸다 하면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면탈 경감하려 했던 비용의 3배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 처한다.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과태료 대상이 있죠. 과태료 대상은 1,0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죠. 이때 1,000만 원짜리를 볼까? 이 공동구 설치할 때 설치비용을 내지 않는 자, 미납한 자, 이 자들이 공동구를 점용사용하려면 사용허가, 점용허가를 관리자한테 받아야 되죠. 특강, 특특시장한테. 점용허가, 사용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하다 걸리면 1,0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이 조금 전에 여기요. 출입허가 받고 들어가야 된다. 동의받고 해라. 그런데 동의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했다. 그러면 1,000만 원 과태료. 정당한 사업 시 거부 방해했다. 출입할 때 그러면 1,000만 원 과태료.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이 공동구 밑으로 가셔서 넘어가도 되겠고 4번 이 소속 공무원이 개발행위라든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업무상을 검사할 때에 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 그때도 1,000만 원의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는 두 개 있어요.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했다면 그 행위 마치고 1개월 내에 꼭 신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다 걸렸다. 500만 원의 과태료.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이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가 있는데 그 명을 받았던 자가 그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했건만 거짓된 보고를 했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고 걸리면 그때는 500만 원 과태료. 여기까지를 봐주세요. 어떤 면 과태료가 되고 어떤 면 벌금의 대상이 되나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제 2파트는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인데 그 팀자 지워버렸어요. 팀자가 아니라 도시개발법 오타 나왔네. 오타.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수행해놓고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합격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